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 나가고 아이들이 계속 놀아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또 힘드네요. 오늘은 아이들 저같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환절기 다들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이들한테 보양식을 올릴까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이들 환절기 때마다 챙겨주면 좋은 것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 계란이죠. 계란을 삶아서 줄 거예요. 계란을 삶아서 줄 건데, 자, 계란을 삶을 때는 완숙으로, 자,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요. 불을 켜줍니다. 불을 켜주고, 이게 뜨거운 물에 넣어도 되는데,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은 계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터져도 뭐 크게 상관이 없죠. 흰자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좀 그렇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개만 삶을 거예요. 아직 물이 안 끓지만 저는 터지는 게 싫기 때문에, 터지면 까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죠. 물이 끓기 시작한 후로 13분 내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근데 13분을 했을 때는 가끔 가다가 완숙이 아니고 반숙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15분 동안 끓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15분 동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동안 끓여준 달걀은 물을 버리고, 불을 버리고 찬물에 식혀줍니다. 하면서 같이 잘 벗겨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껍질을 벗깁니다. 보이시죠? 제가 15분 동안 분명히 끓였는데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망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안 눌리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스톱워치까지 사용을 해서, 네,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거 지금 반숙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놀러오죠. 자,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15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저 생각한다고 또 반숙까지 해주고. 아이들 먹이려고 해준 건데 제가 다 먹고 있네요. 자, 이렇게 15분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죠. 다 먹었어. 16분이 지나버렸어. 자, 이번엔 완벽하게. 네, 이렇게 두 개의 새로운 계란이 나왔죠. 이제 요거를 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를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아니, 흰자를 안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자, 다잘 익었죠? 여기 보면은 조심하셔야 될게흰 막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아이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이게 콜레스테롤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용 물에 살살 벗겨주면은 금방 떨어져 나가요. 보이시죠? 없죠?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왜세 마리인데 두 개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좋지도 않아요. 영양은 좋은데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이렇게 이거 다 된다. 이렇게. 이거는 3분의 1만 바로 주워 먹죠, 아이들. 망고, 아니, 링고가 좋아해. 링고가 편식을 하는데, 링고가 이거 먹는 거 좋아해. 에이. 망고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를 거예요. 민고는 저기서. 너무 잘 먹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찔끔찔끔. 저게 좀 따뜻하면 더잘 먹는데, 따뜻하지 않고, 좀 식으면은 아이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뜻할 때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딴걸 하다가 지금 다시 주는 거라 이게 많이 식어 있던 상태고, 그래도 아이들 잘 먹죠. 링고 먹고 있어.
용모가 노른자를 좋아해요, 생각보다 많이. 망고는 편식이 없는, 네, 코카투니까 잘 먹을 거라 생각하고, 민고도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흰자를 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흰자를 주게 되면은, 장에 무리가 오고, 그 무리가 와서 아이들이 다른 것들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게 콜레스테롤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해할 수 없고 아이들 장에 무리를 주니까 그거를 먹이시게 되면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를 먹이면 발정이 온다.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새들이 태어날 때는 노른자의 양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네. 허약한 아이들한테 먹여도 좋고, 환절기, 저희 나라 같이 사계절 환절기가 있는, 환절기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먹여 조금 더 체력을 보강시킬 수 있는 그런, 보양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뭐 그거 먹이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알 많이 낳는다. 근데 알을 많이 낳는 거는 그분들이 알을 많이 낳는 그런 종의 새들을 선택을 하고 데려오신 거지. 이걸 먹는다고 알을 낳으면은 모두가 떼부자가 됐겠죠. 알하고 여과하고는 알 영양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발정을 돕고 무정란을 많이 낳고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뭐 건강해지면은 자기가 영양소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런 게 걱정이시라 그러면은 저거 뭐야? 영양제를 끊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양제의 효과가 더욱,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적으로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